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세족식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인지, 단순히 그냥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인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아,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아는 그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되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11절이 좀 길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같이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쯤 수련회를 하게 되면 주의 종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의 발들을 한 번씩 닦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씩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이 내 발을 닦아주네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세족식을 대부분 겸손과 그리고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세족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그냥 넘겨짚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본문만 그리고 또 이 중심 내용만, 내가 뭘 읽고 싶은 것만 읽는데 성경은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봐야지 그 본문의 메시지가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1, 2절에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말씀드리면서 한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잔치의 의미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메시지도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죽음이. 그러면 이 세족식이라는 의미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굉장한 도전과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의 활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통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내 편에서 읽어요. 내 편. 내 편에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간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읽을 때꼭 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구나. 뭐 그런 내 중심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자기 학권 의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여줄게. 할렐루야. 못 박히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났나요? 이걸로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걸로 끝났나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거죠? 부활하시고 끝이에요? 나 몰라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오순절 성령 마가다방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이걸로 끝났나요? 그럼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이 이제 보여주죠.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기 위한 그 이상의 것, 그게 뭐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뒤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 그때 너를 통해서 교회가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좀더 우리가 또 깊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숙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커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파탄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해집고 싶어 하는 게 누구일까요?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통 이 말씀을 보시면 2절 보면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주님이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1절하고 2절하고 상충된다고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마귀는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못 들어와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원문의 뜻을 보면 뭘 뿌려놔요. 그러니까 덫을 뿌려놓죠, 덫. 낚싯바늘에 그 고기를 물어서, 물고기가 물어서 그 우리 사람이 이제 고기를 잡듯이 마귀도 항상 덫을 뿌려놔요. 뿌려놓는다고요. 그것을 덥석 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옆에 환경과 사회 환경과 주변을 보게 될 때 주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 덫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덥석 물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를 끌려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통 우리는,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유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 모두 다 유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이 언제 해야 하나요? 이 세족식을 언제 하죠? 식사 전에 하나요? 식사 중에 하나요?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먹는 뭐라고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언제 하고 있죠? 식사 전에 하고 있나요? 식사 중에 하고 있나요?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 식탁 예배 끝나면 식사를 했잖아요. 뭐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식사 문화 아시죠? 옆에 두루 누워서 하나하나씩 먹었던 거.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팔을 한쪽에 비계에 걸쳐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에 일어서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인데. 이 교회가 지금 이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교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교회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지금 발을 닦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내 가족으로 인정할게. 내 형제로 인정할게.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식사 한번 하죠? 그냥 우리가 한다는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족 공동체로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 가족 공동체의 높낮이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가족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발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도대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이제 닦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죠?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내가 떠나고 성령이 임해서 이 공동체가 생길 텐데 교회가 생길 텐데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낮아져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성장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다 교만해 봐요. 이 교회가 나만 하겠나? 다 내 주장만 외쳐봐요. 이 교회가 나만 하겠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성성될 텐데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없어지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몸소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는 세족식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이 그림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가짐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낮아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옛날과 같이 그런 삶의 패턴을 살게 되면 똑같습니다. 늘 겸손하시고 늘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할 행동 양식과 기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반대를 해요. 안 돼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내 발을 씻는다고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못 씻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예절이라는 그 당시 사회 풍습에 사로잡혀 있어요. 도덕과 윤리, 예절이라는 그 개념에 지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적이에요?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영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그리고 예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지금 가르치고 있죠.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이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살아있는데 뭘 달라고 하죠?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 유산이에요. 그 유산. 상관이란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기업을 나눠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꼭 씻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사회 통념으로 가득 차여 있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과 사회 예절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사회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눈이 닫혀져 있는 베드로를 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다 씻어주세요.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냐 하시니. 목욕한 자는 모르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무슨 바다를 지나가죠? 홍해 바다를 지나가죠. 이때 이 모습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바울이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냐면 침례를 온전히 받아. 침례가 뭐예요? 머리까지 다 잠긴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았잖냐. 너 구원받았잖냐. 그런데 발밖에 씻을 게 뭐예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뭐가 잘 더러워지죠?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에 나가면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않느냐. 목욕하지 않았냐. 그런데 발은 씻어야 된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일 또 우리는 또 범죄하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미워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늘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잖아요. 불평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늘 발이 더럽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것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교회는 낮아져야지만,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낮아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이 점점점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깨어있지 않아요? 못 알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죠?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했던 신학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걸 지금 깨시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세족식의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퍼즐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와요.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죠. 아론과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회막과 성막에 들어갈 때 늘 수족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야지만 들어가요. 제사를 할 때도,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도, 성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과 발을 늘 씻어요. 늘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출애굽기 30장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출애굽기 30장 1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타셨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출애굽기 3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하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늘 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뭘 어떻게 했죠?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게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과 마음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지 않아도 누가 씻겨줬죠? 그리스도가 씻겨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제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씻었다고요.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으로 씻었다고요. 안 씻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자들이 씻어요? 예수님이 씻어요? 예수님이 씻겨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드러내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본인이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이 죽음을 누가 면하게 해줄 성소이신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씻어주고 있다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게 영광받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